네,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이번에 억셉된 메디세그 디프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윗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입니다. 본 논문의 시작은 본문 구성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문의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이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서 백그라운드 바닐라 DPM 모델에 대한 백그라운드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디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열역학 쪽에서 하이덴시티 상태에서 로우덴시티로 가고 이퀼리브리엄 상태로 넘어가는 것의 정의를 디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퀼리브리엄 상태에서 하이덴시티로 모델이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이 모델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 부분은 통계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컴플렉스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갈때 모델이 거꾸로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디퓨전 모델이 왜잘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요. 이 부분의 좀 근거로는 2015년 PMRL에 이제 나왔던 논문을 근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통계적 근사를 더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시퀀셜 몬테카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르코브 체인에 대해서 이제 근사화했던 방식과 이제 논 이퀼리브리엄 스태티컬 피직스에서 이제 수식을 가져와서 모델이 어떤 걸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르코브 체인을 적용했을 때 마르코브 스토케스틱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상태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가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산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써야 한다면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딥러닝 모델이라면 당연히 레이어에서 연산을 추가하는 과정이 되고, 이제 시간적인 스텝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부분을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단순하게 이제 구현을 해서 연산을 단순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가 가장 현실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사화로 인해서 정확도가 하락되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두 번째 아이디어로 보는 것은 이제 준정적 과정이라고 보이는 쿼시스테틱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천천히 변해서 각 순간마다 평형 상태로 간주했을 만큼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었음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를 이제 준정적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각 순간의 변화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현할 수 있다면 과거에 대한 의존성을 비교적 더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마르코브 스토케스틱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도 이제 근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 이 과정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한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양지빈 다이나믹스와 코모그로프 포워드 백워드 이퀘이션인데요. 위에 양지빈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에서 분자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식입니다.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좀 익숙한 식으로 좀 대체를 해놓으면 F는 MA, 그 다음에 파티클마다 얼마나 이제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X의 점이 하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정적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가속도나 파티클 인터랙션 하는 것들 그리고 속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져서 결국에 남는 부분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만 남게 되고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댐핑 펑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점차 가우시안을 통해서 이제 사라지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결국 각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수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마르코브 프로세스일 때 시간에 따른 디퓨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식이고,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에 해당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식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의 역 과정을 이제 표현한 수식인데, 이각 스텝별로 나온 수식을 보게 되면은 뮤 값과 이제 시그마 값으로 대부분이 표현된 것을 볼수 있고, 이 부분 이제 이두 가지 수식을 통해서 각 스텝별 노이즈를 이제 가우스 노이즈로 적용을 했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컴플렉스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 과정을 표현한 방식이고, 이 부분을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한 수식입니다. 두 번째 라인의 수식을 보면은 마르코브 체인을 적용했을 때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한 수식이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값으로 나타나 있지만, 세 번째 이제 수식을 보면은 결국 한 스텝에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방식은 이제 그전 단계가 들어왔을 때 현재 단계를 나타내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큰 값으로 스텝이 나눠져 있다면은 이 부분을 거의 연속적이다라고 근사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을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한 단계의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작은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우시안 디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 디퓨전 가우스 노이즈가 계속 추가되는 과정을 포워드 트라젝토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우스 노이즈가 추가되면은 마지막에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진짜 가우스 노이즈로 해당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 하나의 가우스 노이즈에 해당할 때 베타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베타 값이 매우 작다면 디퓨전 과정에서 가우스 노이즈가 추가되는 분포랑 모델이 노이즈를 걷어내는 분포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 입장에서도 그 가우스 노이즈를 걷어내는 것을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진 노이즈를 추가해서 디퓨전을 구현해 놓은 과정이 있고, 모델은 그의 역 연산으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통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결국은 이 스텝마다의 과정을 세그멘테이션에 적용시킨 논문이고, 여기서는 DPM을 결국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 것,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과 FF 파서 모듈을 이제 제안해서 성능을 올렸으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미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소타 퍼포먼스를 가져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 적용된 이유 자체가 결국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애매한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어떤 정보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노이즈에 강건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스텝에서 이제 초록색 모듈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을 구현한 아키텍처는 유넷 구조, 어떻게 보면 바닐라 DPM에서 가져온 모델이고, 이 부분에서 이 A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에서 어텐티브 라이크 메커니즘을 표현한 수식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보면 노이즈, 그전 단계에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그두 가지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노이즈를 걷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을 조금 수식마다 나눠서 표현을 하면은 입력 데이터와 이전 노이즈가 낀 부분 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서 세그멘테이션 인풋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나,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기 중간에 임베딩 벡터로 들어가는 부분은 입력 데이터 피처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남겨서 노이즈를 걷어낼까에 대한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FF 파서 이제 모듈인데요. 이제 FF 파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어텐티브 라이크 메커니즘을 사용했을 때라도 이제 하이 프리퀀시 가우스 노이즈가 이제 가져오는
하이프리퀀시가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가져왔고 그 부분에서 하이프리퀀시가 중요한지 로우프리퀀시가 중요한지를 이제 걸러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조로 피처맵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쳐서 거기에 그냥 런업을 한 파라미터라이즈드는 어텐티브 맵을 그냥 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인버스 FFT로 그냥 복원시키는 꼴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볼수 있듯이 이번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이프리퀀시를 걸러내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로우 프리퀀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프리퀀시를 걷어내는 쪽으로 이제 그냥 파라미터라이즈드 맵을 그냥 넣어서 학습시켰더라도 하이프리퀀시를 걸러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이제 뒤로는 간단하게 데이터셋과 결과,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해결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광학으로 이제 인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뇌 악성 종양을 MRI로 표현한 데이터셋과 갑상선 초음파 이미지 이세 가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모두 소타 모델을 이기는 소타 모델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제 애매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작게 이제 프레딕션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이나믹 컨디션 인코딩과 FF 파서를 넣었을 때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둘다더 넣었을 때 적용된 것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결국에는 DPM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너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컨디셔널 인코딩과 FF 파서 모듈을 적용하였으며 이것을 통해서 소타 모델 이전의 소타 모델을 모두 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각각 다른 모달리티에서 동일하게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